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정부에서의 군은 그야말로 무력하다 하는 비판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뭐 전투력도 그렇고 정신 무장도 그렇고 무엇보다도 북한에 대해서는 제대로 대응도 하지 못하는 그런 아주 나약한 군을 만들었다 하는데, 자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의 단독 기사를 보면 군에서도 이 블랙리스트가 있었다 하는 아주 충격적인 기사가 실렸습니다. 자 군 내부에서도 육사를 배제하고 또 이 한미 동맹 관계를 돈독히 하는 사람들, 또 북한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보였던 참군인들, 이런 사람들을 성진이나 또 주요 보직에서 배제시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호남 지역 출신들, 뭐 이런 사람들을 약진시키면서 군을 그야말로 무력한 군, 나약한 군, 힘없는 군으로 만들었다 하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문재인 정권, 우리 군을 나약하게 만들고 그리고 9.19 남북 군사 협약서를 체결해서 그야말로 북한의 굴종적인 이 협약을 만들어서 우리 안보를 해쳤다 하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자 군 내부에서부터 이런 강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그리고 군을 그야말로 와해시켰다 할 정도였습니다. 자 이 군 내부의 블랙리스트, 그래서 제대로 된 사람들은 승진도 못하고 이 핵심 보직도 가지 못하고, 그래서 군 자체가 그야말로 정치 군인들이 됐고 나약한 군대가 만들어졌다 하는 것이 요지가 되겠습니다. 자 문재인 정권 심판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군을 이런 식으로 와해시켰다 하는 것은 더욱더 국군 통수권자로서는 하지 말아야 할, 또 할 수 없는 일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 군에 관한 인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군은 2019년도 발표한 2018년도 국방 백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개념을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안보에 국민의 안보 경각심을 둔감해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우리 군대는 지난 5년 동안 수많은 파행과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자, 정치 권력의 요구에 순응을 했고 입맛에 맞게 처신한 이른바 정치 군인들이 군 지휘부와 요직을 대부분 차지했다는 겁니다. 장교와 병사 갈라치기를 하거나 육사와 비육사의 편가르기 인사가 만연하면서 자, 군의 위계질서가 흔들렸다는 겁니다. 사기도 떨어졌다는 개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국가 안보와 군을 걱정하는 전현직 간부들은 자, 인사 시스템의 붕괴를 가장 심각한 문제로 들고 있습니다. 군 사정에 밝은 토시통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임명됐던 김용우, 육사 39기죠.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이 2017년 9월 달에 국방부 인근의 한 카페에서 청와대 인사수석실의 행정관을 비밀리에 만난 사건을 아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자, 이 국방부 인근 카페에서 자, 육군참모총장이 인사수석실의 행정관을 몰래 만났다. 그래서 서류 뭉치를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2017년 탄핵 와중에 집권한 문정부 청와대 실세들이 군을 장악하기 위한 인사 지침을 전달하기 위한 만남이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복수의 군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5년간 적폐 청산과 국방 개혁이라는 것을 내세워 진행됐던 몇 가지 파행 인사 유형을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육해 공군 3군 참모총장의 인사 추천권과 국방부 장관의 재청권을 무력화하고, 자, 이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인사수석실에서 군 인사에 직접 개입했다고 합니다. 정말 기가 찰 노릇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재인의 청와대가 그렇게 만기 진람하게 되고 비대해진 것은 이런 식으로 자, 각 기관에서 해야 할 인사권까지도 청와대에서 했다. 특히 군에 대한 인사권은 더욱더 위험한 건데, 자, 이걸 보면 얼마나 이 청와대가 직접 개입했다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 봄, 가을 인사를 앞두고 3군 총장이 후보자를 추천하게 되면 국방부 장관이 제청했고, 이를 토대로 자, 청와대가 지금 정무적 판단을 한 10% 정도 반영해서 내려보내는 그런 확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군 장교들의 역량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현장의 판단을 존중하는 상향식 인사 관행이었습니다. 바텀업.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청와대의 정무적 입김을 90% 이상 반영한 하향식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군 소식통이 전하면은 진급 시기가 도래하면 청와대가 막고 채널을 통해서 모든 장군의 진급 대상자 명단을 미리 받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적합자는 파란색, 자, 부분 적합자는 노란색,
그리고 부적합자는 빨간색 등으로 분류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진급을 시키게 할 특정 군인들을 콕 찍어서 각 군 총장의 추천과 국방부 장관의 제청에 포함시키도록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정말 충격적입니다. 빨간색, 뭐 노란색, 다 적색 이런 식으로 이 색깔을 칠해가지고 그래서 진급해야 될 사람, 말아야 될 사람, 이게 그야말로 블랙리스트 중에 블랙리스트다. 자, 이거야말로 군 적폐 중에 적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후에 각 군 본부와 국방부는 공식 인사심의 과정에서 청와대가 붉은색으로 표시한 부적합자는 추천과 제청 대상에서 철저히 뺐다 하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자, 이거 빨리 군의 이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대대적인 조사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둘째로 환경부 등 일반 행정부처뿐만 아니라 군 인사에도 이른바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는데, 자, 북한의 위협을 강조한 대북 강경파인지 아니면 좌파 정권과 코드가 맞는 반미 성향인지가 기준이라는 겁니다. 자, 예컨대 이명박 정부 때 종용됐다는 낙인이 찍혀서 이종섭 64-40기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2018년 11월 당시 합참 차장에서 한재긴 국방부 육군정책연구관으로 밀려났습니다. 2019년 3월에 또 군복을 벗게 됩니다. 적폐로 몰려서 검찰의 집중수사를 받던 이재수 6437기죠. 이재수 국군기무사령관은 2018년 12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지금 군 내부에서 그냥 수사가 아니라 철저하게 가려내고 낙인 찍고 분류하고 이렇게 해서 배제했다는 겁니다. 셋째, 정부는 한미 동맹을 앞장서서 지지해온 육사 엘리트 출신, 육사 엘리트 출신들을 요직에서 배제하거나 승진해서 탈락시켰다고 합니다. 자, 기존에는 육사 대 비육사 장성 비율이 대체로 8:2였는데 기계적 균형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5:5로 맞추려고 하는 바람에 군내 상당한 혼란과 불만이 있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군내 다수이자 주류를 형성해온 육사 출신 장성들을 쫓아낸 그 자리에 해군과 공군 또 학군 3사 등의 비육사 출신들을 앉혔습니다. 첫 국방부 장관으로는 해군 출신의 송영부 그리고 공군 출신의 정경두를 각각 장관으로 임명합니다. 자, 합참의장 자리도 정경주, 박한기, 원인철로 이어지면서 육사와 육군이 밀려났습니다. 박한기는 학군 출신이고 원인철은 공사입니다. 자, 기무사를 해체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안보사라고 합니다. 안보사로 바꾼 조치도 정치 권력의 군장악 시도 사례로 불립니다. 2014년 4월 달에 세월호 사고 당시에 대면 활동을 민간인 사찰로 몰았고, 2016년 촛불 시위 국면에서 작성된 계엄 문건을 구테타 모의로 부풀려서 정치적으로 악용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 박찬주 육군대장은 육군참모총장, 육군대장이었죠. 육군대장은 공감병에 대한 갑질을 했다고 해서 포성줄을 묶어가지고 수갑까지 치웠습니다. 정말 기가 찰 노릇인데 이게 다 군 내부의 육사들을 몰아내고 자기 편들, 이 빨간색 제외하고 파란색으로 분류된 성향들을 기용하기 위한 그런 조치가 아니었나 이렇게 보아지는 겁니다. 자, 재판에서 대부분 무혐의로 풀렸나 근거 없는 거로 나왔지만 안보사 사령관 자리는 남영신 학군 23기 그리고 공사 36기 전재용에 이어서 학군 28기인 이상철 사령관까지 모두 비육사 비육군이 차지하게 됐던 것입니다. 특히 문재인과 개인적인 인연이 있다는 남영신 장군은 지난 5년간 군 인사의 최대 수혜자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군내 비주류인 학군 출신으로 문정부 들어서서 2017년 9월 창군 이래 비육사 출신 육군 특수전의 사령관 또는 2018년 8월 달에 기무사령관에 이어서 한 달 후인 2018년 9월 달에 안보사령관 또 4월 달에 지상작전사령관을 거쳐서 9월 달엔 육군 창설 이후에 최초로 학군 출신 육군 참모총장에 발탁됐던 인물이 바로 이 남영신입니다. 남영신. 문재인과 아주 큰 특수한 관계가 있다. 가까운 사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파격적으로 초고속 꽃길 보직을 5년 내내 걷다 보니까 남 총장과 근무 인연이 있어야 출세에 유리하다며 줄대려는 군인들이 많았다 하는 말들이 나왔습니다. 자, 2019년 4월 달에 문재인과 남영신 지상작전사령관의 진급 보직 신고를 받았을 때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자, 이렇게 특정인을 계속 승진시키고 중심으로 밀어주고 이러다 보니까 군 내에 완전히 질서가 엉망이 되어버렸다. 전투력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니까 문재인은 군에 들어가서 완전히 군 내부를 와해시켰다 할 정도로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 남영신에게 줄대려는 군인들이 더 많았다 하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9.19. 2019년 9.19 남북 군사 합의 체결 과정에서 보듯이 육사 출신 중에서는 정권의 협조직이면 인사 때 최대한 배려 또는 구제하고 끝까지 보직을 챙겨줬다는 겁니다. 자, 당시 청와대의 지시로 송영부 국방부 장관이 주도한 9.19 합의문 작성의 실무는 북한 통으로 불려온 김도균 육사 44기입니다. 국방부 대북 정책관이 맡았고, 자, 9.19 합의 내용은 국가 대비 태세와 주요 군사력 건설 등에 관련한 민감한 이슈인데도 불구하고 합동참모회의라는 공식 논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신에 서욱 당시 합참작전본부장과 안준석 합참작전부장이 국방부에 다녀온 뒤 평양으로 합의문이 보내졌다고 합니다. 잘 아다시피 서욱은 나중에 국방부 장관이 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유화적 북한의 친화적인 행보를 하면은 파격적인 승진을 한다. 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군인들이 전부 다 친북으로 바뀌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자, 9.19 합의에 기여한 장군들은 예외 없이 인사로 통 크게 보상을 받았습니다. 야전에서 사단장 경력도 없는 김도균 정책관은 2020년 5월 달에 중장으로 승진해서 육군 수도 방위사령부 사령관으로 영전을 했습니다. 서욱 작전본부장은 2019년 4월 대장으로 승진해서 육군참모총장으로 영전했고 다시 1년 만에 국방부 장관으로 발탁이 됐습니다. 안준석 작전부장은 2018년 11월 중장으로 진급하고 2020년 9월 달에 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지상작전사령관에 발탁이 됐습니다. 기무사 해체 과정에서 논란이 많았던 이석구 기무사령관은 전역 후에 아랍에미리트 대사로 나갔습니다. 자, 이걸 보면 지금 김도균 국군 국군 수도 방위 사령관의 자, 이 활약도 이렇게 크게 된 겁니다. 자, 이 자가 바로 김도균입니다. 문재인과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다섯 번째, 육군이든 비육군이든 호남 출신은 또 최대한 중용됐다고 합니다. 586 운동권 출신이자 전남 장흥 출신으로 문재인 초기 호남 세력의 구심점이었던 임종석 비서실장이 청와대 인사위원장으로서 군 인사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군 소식통은 전했다고 합니다. 잘 아다시피 지금 이 임종석은 자 문재인이가 아랍에미리트를 갔을 때 해외 출방 나왔을 때 선글라스를 끼고 저 판문점에 가서 지휘를 했던 그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자, 육군에서는 김용우 육군참모총장과 육군참모총장을 지낸 서욱 국방부 장관이 대표적으로 자, 이 호남 출신인데 김용우는 장성, 서욱은 광주 출신입니다. 자, 김정수 해군 참모총장은 목포 출신입니다. 자, 이 김정수는 특히 군 인사법에 따라서 임기제 진급 2회 제한 규정을 깨고 임기제로만 세 번째 진급해서 편법 논란을 빚었습니다. 자, 문재인이 밀어붙인 경항공모함 사업 등을 주도한 이 보훈 인사라는 입방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박인호, 이 김재는 공군 참모총장도 호남 인맥입니다. 지금은 군 내부에서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자는 자성의 목소리가 크게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청와대의 과도한 인사권 개입으로 현장의 지휘 체계가 흔들리고 장교들은 진급에만 집착하고 수뇌부는 소신 없이 임기 응변식으로 조직을 운영하면서 군의 정체성이 실종됐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 이것만 봐도 문재인 정권에서 군 파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잘 드러내는 아주 적나라한 상황입니다. 자, 이러니까 군이 힘없는 군대가 되고 정치 군인들이 되고 문재인에게만 충성하고 자, 김정은에게는 무력하고 우리 국민에게는 안보를 지켜줄 수 없는 군인들이 되지 않았는가. 자, 군의 개혁.
시급한 과제이고 이렇게 군을 와해했던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필요합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